2019년도 4월 2일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주식 전업 투자 수익률 5일째인데요. 77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도 5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지금 4,966만 원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730일 동안에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라는 게 선물옵션하고 똑같잖아요. 레버리지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실전 투자 이때도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제가 전업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누적 수익금이 77만 원인데요. 자, 오늘은 아주 장이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코스피는 아침장에 이제 갭상으로 튀어 올랐다가 주가가 반동 주고 있다가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났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밀렸다는 이야기죠. 물론 양봉으로 끝났지만.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변동폭도 별로 없고 뭐 코스피도 아주 그다지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요, 레버리지 인버스에 잘못 들어가면 워낙 변동폭이 없으니까 레버리지는 한 3% 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변동폭이 1% 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인버스는 뭐 0.5%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몇 티가 안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그냥 100%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레버리지 인버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콜옵션이나 풀옵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레버리지 인버스가 변동폭이 없더라고 해도 콜옵션 풀옵션은 그래도 변동폭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변동폭이 적을 땐 차라리 옵션 공략을 하는 게 아주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10개약씩 그냥 틱뛰기를 했습니다. 틱뛰기. 워낙 변동폭이 적으니까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그냥 하다가 보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틱뛰기로 들어가 가지고 10개약에 25,000원 해 가지고 총 77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2019년도 4월 2일 틱뛰기 하다가 보니까 뭐 1,300만 원 벌었을 때도 1,300만 원 벌었을 때도 이거 수수료가 이게 몇 푼 안 되는데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틱틱이 하니까 수수료는 13만 6천 원이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노는 것보단 나니까 아쉬운 대로 그냥 77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총 30번 진입을 했습니다. 30번 진입을 해서 100점 100승 25,000원씩 계속 틱뛰기로 해서 오늘은 그냥 일당 채웠는데요. 자, 지금 5일째인데 오늘은 수익이 좀 작습니다. 77만 7,500원. 그 다음에 어제가 1,600만원 대박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야간시장에서 국내 선물로 302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 전날 1,393만 9천원 해가지고 약 1,400만원을 벌었고, 요날이 1,279만원입니다. 3월 21일 날 해가지고 총 5일째 누적 수익금이 지금 4,966만원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수익률이 오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99%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돈 버는 공부하라 그러면은요, 돈 버는 공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뭐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잖아요. 이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요날 3만 6천 원이죠. 요날 영국 유로연합이 탈퇴하는 날, 제가 730일, 자그마치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활용점정으로 파란 점을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브렉시트 때 일부러 3만 5천 원가량으로 손절을 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8월 30일까지 딱 730일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공지로 앞으로 2년 동안 무한 도전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루에 3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씩 버는 놈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12만 원, 13만 원씩 벌려고 해봐야 이거 감질나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만들었는가? 주식시장에서 깡통차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차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시장이 그렇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투자할 때 이 선물 옵션 수익률 4일 만에 뭐 4천 몇백만 원을 버는데 이게 미친 짓이죠. 어떤 놈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자그마치 730일 동안 준비했다는 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깡통차고 힘들고 살맛이 안 나고 죽고 싶다라고 해도 제 동영상 하나, 이 근거 수익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희망이 될 것이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수익률도요, 바닥줄을 사놓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기다리면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그마치 240개 종목을 매수해 놓고 똑같이 2년 동안 도전한 겁니다. 이 중에 1000% 친 종목들은 다 팔아먹었고요, 500% 1000%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아직 1000%가 안 된 종목은 지금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000%, 940, 680, 670, 700%, 800%, 저기 파인디엔씨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깡통차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 갖고 계속 누적 수익금을 내면서 배팅을 늘리면서 수익금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실력이죠.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비어있는 거 있죠. 중간에 비어있는 거는 이거는 ETF 레버리지만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빠지는 날은 매수해봐야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버스는 변동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투자를 아예 안 한 거죠. 인버스에 잘못 들어가면 변동폭이 없는데 잘못하면 물려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은 다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 얼마든지 다시 재기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없고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기 힘들다, 카페 회비도 없다 그러신 분은 여기 판더몰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판더몰 카페,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만들어 준 카페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면은요 대박이 날 수 있는 주식, 자, 이런 종목을 결국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이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포스트 글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얼마든지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돈을 버는 비결인데 공부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버는 비결을 몰라서 그렇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분은요,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가지고 글 쓰시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글도 열심히 쓰고, 이 판다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인정이 되는 분들은요, 제가 다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옵션 주식 투자를 해서 번 수익금으로 배당금도 드립니다. 자, 뜬다님, 사회환원금 2019년도 3월 30일 날 제가 13만 5천 원 배당해가지고 누적 배당금이 63만 5천 원입니다. 자, 제가 100만 원 버는 거에서 50%를 이 뜬다님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이날 27만 원 버는 거 갖고 13만 5천 원, 50% 해서 뜬다님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뜬다님이 1년 전서부터 이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포스트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시장에서 재기를 하실 수 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여기서 글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차라리 추천주를 받겠다, 아니면 교육을 받겠다 그러시는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의 밭길이라 여기 카페에 오셔서 회비를 내시고 대박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거나 전업 투자를 기획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 전업 투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생 회비 여기 적혀져 있고요. 주식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문적으로 내가 교육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이 수익률을 매일 여러분들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